나는 이미지와 텍스트, 평면과 공간 사이의 진동으로 생각과 감각을 동시에 관여시키며 분명하게 언어화되지 않는 회화의 불확실성을 다양한 공간과 상황으로 확장시킨다. 유연하기에 영구적인,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감각의 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회화의 성질과 상태의 변화를 실험한다. 누군가 물었다. 작품명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난 뒤 감상을 하게 되면 더 풍부한 감상이 가능해질 작품이 있을까요? 아니, 작품 제목은 커다란 의미가 없어. 그림이 어떻게 불리는지가 중요하고 그마저도 사라질 때쯤 그 실체를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제목을 작품에 직접 관여시키기보다는 그림의 내용처럼 중립적으로 열어두기래. 그럼에도 이 제목이 그림과 잘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한다. 아마 내 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며 나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2015년 이후의 그림의 이름들은 먼저 이미지를 완성하고 작품을 촬영한 사진에 순차적으로 붙는 일련번호를 구글에서 검색하고 그렇게 얻은 수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작품의 이미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선택한 제목이다. 이와 반대로 2020년의 대부분의 작업들은 그림 이름과 작품의 이미지 사이에서의 연약한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즉흥적이고 우연적이었던 제작 과정과 제목 짓는 방식을 자극하여 서로의 공간을 해체하고 연계하면서 어쩌면 존재했으나 잊혀진 것, 혹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감각되는 것을 상상해본다. 특별한 날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혼자 기다리지 않기 위해, 잊혀진 채로 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특별한 날에는 이야기꾼이 필요하다. 혼자 기다리지 않기 위해, 잊혀진 채로 남는 것을 더하기 위해. 그리고 비타민C. 박스 바깥의 묘진 경치를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장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목적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의식적인 행위이겠지만, 그렇게 원래 존재했던 것들일 수도 있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몽글몽글한 새로운 무엇, 혹은 언어화되지 않는 무형의 이미지에 대한 기억 같은 불확실한 감각으로부터 그림이 시작되고 그러기에 가능한 화면의 진행 과정을 즐기는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감각들이 때로는 미학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어 캔버스 화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들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넓은 프레임으로 확대해서 공간을 바라본다면 여러 시점의 회화적 장면들이 가능하고 관람객들이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상상과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은 어쩌면 내일 완성될 오늘의 미완성 작업일 것이다. 시작은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단지 우연이었을까? 존재 하나 닿을 수 없는 곳, 무중력의 진공 상태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페인트로 하얗게 지운 또 다른 벽화를 위한 캔버스가 벽화 작업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언제나 새로운 그림은 사라질 것을 전제한다. 우연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을까? 불확신하고 불명확한 감정을 어떻게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림들은 결국 완성된 후 사진으로 기록만 남았고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처음에는 풍경을 그렸다. 거꾸로 된 풍경들, 거꾸로 된 이름들, 내게 기억된 것들, 기억은 변형되고 그렇게 흐릿해졌다. 그러다 한동안 그리움이나 향수를 평면에 담아내고 정체성을 고민하는 화면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나의 공간을 찾았을까? 판타지와 그리움이 붓자국들로 구축되었던 화면은 마침내 회화의 조형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고 좋아하는 흔적으로 남겨졌다.
사실은 내 안의 불안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감정을 표출하다가 숨기다가 필요 없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기저에 깔린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미지 없는 이미지, 감각과 행위만 남은 레이어드, 학원 불확실성의 농도, 불확실성의 복제품, 레플리카, 이미지가 정박된 세계는 없다. 독일에서는 나의 회화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길게 호흡하며 변화를 열어두고 회화의 스펙트럼을 자연스레 넓히려 했다. 어쨌든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릴 것 같다.